IGN. (웃음) 너무 좋아. 여보, 사랑해. 아, 너무 좋다. 위험해. 명심해. 사랑에 빠진 인간의 눈과 절대 마주쳐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주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 거야. 사장님! 집단이에요! 우리 무당이에요! 수아나, 아니지! 아니지! 내가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어머니... 아니야, 그럴 리가 무슨... 어떻게... 어떻게 살린 내 새끼인데... 우리 무당이 어딨어? 어디에요, 우리 무당이? 어딨어? 무당님! 무당이야.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 무당이 무당이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직접 사망 확인했는데. 복도에서 지금 나를 마주쳤다니까요, 지금. 무당아! 어딨어, 우리 무광이? 저기 있었는데. 내가 죽어야 돼. 오늘 오후 왕금이 N쇼핑몰에서 발생한 인질극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청 한무관 형사가 생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형사는 현재 로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질범 저격에 따른 해체 경찰 특공대 측의 과잉 지연병원을 지적한 것인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빠가 살아? 그럼 내가 왜 죽어? 살래. 살고 싶어. 살고 싶다고. 도와줘요, 아버지.
그게 가능해요? 총성 환자가 저렇게 멀쩡하게. 어머니! 뭐야, 이 개새끼는 더럽게, 아. 뭐야, 너. 더러워 죽겠는걸. 보살님 성격 버린 것 같습니다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성은 오시오, 이름은 만수. 부친께서 만수를 누려라 해서 지어주신 네임입니다만. 또한 마이프라다. 성은 오시오, 이름은 십견. 처자의 생명을 구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 부처님, 괜찮으세요? 만수, 너 잘 나온 거야? 아이! 새끼가 도둑놈 아니야? 뭐? 어, 어쩐지 집이 엉망이 됐다. 아니, 그, 쌍쌍 먹었던 새끼야, 어? 남의 집은 내 처음 쳐들어와. 뭐 청청 먹겠다고, 간 새끼야. 그게 안 돼. 병원에서 우리 식기니까 죽는대잖아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라고, 죽나. 어? 뭘 나한테 물어, 아이씨. 아니, 좀, 나. 경찰서에서 봤다고요. 비행기 테러 용의자. 자기 입으로 뭐 죽음의 그림자인지 뭔지 보인다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서 그쪽 연락처를 슬쩍 빼돌려서. 계세요? 유광파 스님! 가자, 시키나. 부서님! 아, 그래. 그러니까, 저 개새끼가 날 살린 은인이다? 어때요? 보여요? 우리 시키니 죽냐고요? 당신, 내가 정말 죽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비행기 사고도 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다. 신 내린 지 얼마 안 됐죠. 완전 점쟁이 반스를 입었던데. 석 달? 아, 설마 한 달? 헐, 대박. 아, 그러면 신발 끝내주겠네. 저, 빨리요. 당신, 자동차 있어? 선생님, 택시비는 내고 가셔야죠. 우리 식견이. 예, 똥집어 먹을 때까지 살아요. 저, 이봐요. 이봐요! 아이, 깜짝이야. 아, 똥 깨달아. 똥집어 먹을 때까지 산다니, 저기. 아가씨가 우리의 병원까지 데리고 왔다면서요. 한영사님은요? 어, 지금 잠들었어요. 근데 한영사랑은 원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네, 그쪽은 누구신데요? 나 한영사 엄마예요. 엄마요? 그 서울 엄마? 네? 저 무강씨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니까 한영사님 그 수사 도와준 인연으로다가. 아, 그래요. 시간이 늦었는데 그만 가보세요. 깨어나면 연락할게요. 아, 네.
어머니도 들어가셔서 눈 좀 붙이세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 그러자. 신경외과 과장님이 찾으세요. 뭐야, 어머니라니? 설마 애인? 0.5mm만 깊었어도 사망인데 이건 천운이야.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지 않고 박힌 것도 행운이었고. 그럼 당장 수술부터. 손골 부분이라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오히려 뇌동맥을 건드릴 수도 있어. 일단은 이대로 두는 게 좋아. 좀 더 상태를 지켜보자고. 아, 죄송해. 하지만. 나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지만 머리에 총알 박힌 채 여든까지 산 사례도 있긴 하니 너무 걱정 말고. 다른 이상은 없는 건가요? 혈압맥도 모두 정상이고 종상부의 상처도 빠르게 아물고 있고 더 이상 출혈도 없고 감염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주 어떻게 된 거예요? 박 과장님 아드님이 사고 났다면서요? 다행히 생명의 지장 없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윤선생 사망 선고까지 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분명히 우리 무강이 죽은 줄만 알고 내 새끼 죽기라도 했으면 누나 정말 따라 죽었을 거야. 그런 말 마요. 무강이 무사하잖아요. 이거 아니 이런 발이 낯짝에 붙은 새끼를 잡았나. 아, 서로 부딪혔으면 동시에 사과를 해야지. 이상한 사람이 진짜.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두통은 없고? 미안해 무강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절대 무강씨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난 그냥. 뭐야 너? 어? 넌 뭔데?
여기서 반응이 오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응? 왜 여기가 시끄럽냐고. 운명을 만나면 심장이 먼저 알아본다 그랬는데 저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뭐야? 여기가 고장난 거야? 무강 씨가 그랬잖아. 운명을 만나면 심장이 먼저 알아챈다고. 뭔 소리야. 저도 알아들을 수가 없군. 꺼져. 꺼지라고. 자세히 보니까 옛날 얼굴 그대로 남아있네. 하, 강아람이 바보야. 왜 진정 못 알아봤어. 무증이 오빠. 역변 안 하고 잘 컸네. 내가 그렇게 좋아? 어?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다. 저도 코도 있고 마음도 싹 자랑해도 다 좋아 다. 나 나중에 오빠 섹시할 거야. 뭐? 섹시? 그래. 그러니까 그 언니 좋아하지 마. 그 언니? 아. 싫다고. 그치만 언니 좋아하지 마. 나도 그 언니보다 백 배는 더 이뻐질 수 있어. 그 언니 얼굴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 말고 다 좋아해. 어, 오빠가 내가 이쁘다고 해서 검은 안경도 안 쓰고 다니잖아. 그래 알았어. 그는 나 안 좋아할 테니까. 알았어. 나 나중에 하람이한테 장가갈게. 응. 약속. 손가락 약속까지 해놓고. 진짜 잘 컸네.
너 뭐야? 준이 오빠, 나... 뭐야? 너 아까... 나 하람이, 하람이 강아랑 기억 안 나요? 강아랑... 준이 오빠, 나 무진초등학교 왕따 꼬맹이 꼬마 무당 썬그린, 어? 까지 마. 아, 오빠, 나 기억 안 나냐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까지 마. 딴 년한테 지 가슴 주물떡대기 하면서 왜? 나는 닿는 것도 들었냐? 들어? 아, 그렇게 내가 준 팔찌는 왜 여자 차고 다녔대? 사람 헷갈리게 진짜 웃기는 자식이야. 웃기는 자식 진짜. 어? 뭐야 저 여자인가? 나 진짜 생각하시길 왜 봤네. 아니 나를 기억을 못해? 아니 말이 돼 이게? 아이, 어디 둘 거야. 아 잠바. 지금? 아 어디 가요? 할 말 있다니까! 아 어디 가요? 나 네? 몰라. 난 사주와 그림이랑 나가도 되냐? 아, 오빠! 오빠! 어디 갔냐니까요! 넌 뭐야? 너 왜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너 껌딱지야? 뭐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창피하면 창피하다고 말로 해요, 말로. 오빠 나 처음 봤을 때 햄버거 가게에서부터 나 다 알아봤죠?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찾아왔던 거죠? 어쩐지 그 눈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 뭐니 오빠 서울 올라갈 때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였어. 그래 이제야 퍼즐이 딱딱 맞춰지네. 이 세상에 나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뿐일 텐데 날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오빠 도대체 왜 나 모른 척한 건데요? 네? 왜요? 20년 만에 만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실망스럽고 창피해요? 내가 창피해서 그런 거냐고. 뭐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오빠! 오빠! 나, 준아! 준아! 뭐하고 있어? 지금 출발 안 하고 지금 깜짝 뛰쳐오잖아, 빨리! 형이 버스를 내야지 출발하지. 뭐? 아, 버스가 없어, 내야, 이 양반아! 어. 두 사람이야. 아무리 쳐서 뭐도 안 보이는데요. 아, 다 지금 올려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혼자 나가는 것도 안 보고 대체 뭐 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네, 로열병원이. 네? 저 선생님 지금 아드님이요.
네, 아, 저 한무강 아니고 어제 한영사님 병원에 데려다 드린 강아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저 한영사님 지금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요. 제가 병원에 돌아가자고 해도 자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네,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저기, 제 똥펑 좀 그만 잡고 손잡이 좀 잡죠. 그러다 자빠지는 수가 있는데. 싫어. 이 여자 인간을 어떻게 따돌린다. 정말로 성 가서 죽겠군. 아, 내가 뭘 했어요. 손잡이 좀 잡으랬잖아요. 하체는 개부시라면서 고집은 우라지. 내가 그따위 나약한 인간으로 보여. 난 이딴 거에 의존하지 않아. 어머. 이봐, 큰 소리 칠 정신은 있고 사과할 정신은 없어? 넌 또 뭐야? 방금 내 발 밟았잖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아픈가? 당연하지. 내가 사과하면 덜 아픈가? 뭐? 덜 아프냐고. 뭐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 죄송합니다. 제 이분이 사고로 좀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병원 환자고. 네, 죄송합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라고. 내가 좀 잡고 했잖아. 잠깐만, 이거 좀 잡아요. 그나저나 이 인간들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어? 이봐, 이봐, 일어나라고. 어? 여기가 네 안방이야? 어? 그래요. 일어나. 아저씨, 뭐요? 내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희 둘이 제일 오래 앉아있었어. 빨리 일어나. 이제 좀 내려! 아저씨, 뭐예요? 저기요, 저 이번에 내리니까 여기 앉아요. 그만 시끄럽게 떠주세요. 인간 따위가 앉으란다고 앉는 내가 아니야. 아이고 죽겠네. 걱정 마, 아직 안 죽어. 아이고, 응? 죽으면 죽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왜 치는 거야, 늙은 인간? 응? 조금 젊은 것들은, 응? 다 싸가지가 없다니까. 정말 버릇없는 인간이군. 미개하기 짝이 없군. 이 썩을 놈아! 넌 애미의 믿어 없어? 없다! 왜? 죄송합니다. 아씨, 오빠가 왜 저러지? 오빠. 할머니. 오빠! 지렸네, 씨. 어? 한무가? 야,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어? 야, 한무. 야, 너 괜찮지 않아? 어? 야, 나는 니 죽은 줄 알고 내. 쉬워. 어? 더럽게. 아, 미안. 아니, 근데 너 병원에 있었던 거 아니야? 언제 왔어? 야, 게다가 이 차림으로. 너 형사야? 너? 근데 이 자식이 쳐들어왔나? 이게 감히 하늘 같은 선배 아닌지 확. 뭐? 어쨌든 형사라 이거지. 따라와. 누구한테 따라오라고 말해. 나! 여기.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집 주소는 왜? 저거. 참, 이게 선배한테. 야, 내가 보자니까 뭐 내가 보자기를 보여, 임마? 어? 저거라고.
아, 정말. 아니, 뭐, 그래, 내가, 네가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근데 이번에 한 번만이야. 임마! 야! 넌 내가 임마 가만 있으니까 뭐 하는데 가만이야! 어? 쟤 상태가 영, 저 뭐, 어떡하지? 어? 임마, 무방 엄마 연락처가. 예, 강력 인지지원반 오소태. 예? 살인 사건이요? 분명히 여기 나타나겠지. 괜찮을 총가? 많이 추워 보이는데. 상관마, 나 바빠. 뭐가 그리 바빠요? 미행 중이야, 말 걸지 마. 누구요? 누굴 미행하는데요? 너. 뭐야, 이게? 뭐라도 사무가. 죽은 우리 아들 생각나 그래요. 아줌마, 오늘 약속한 날인데 뭐 어때? 돈 준비됐나? 요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요. 뭐야, 왜 이래? 어디가? 드디어 나타났군. 그래, 숨어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좀 쓰는구만, 어? 아, 좋아. 너 새끼 하나, 이번엔 안 봐준다. 아, 이번엔 안 봐준다, 이 새끼야, 어? 왜 이래요? 뭐야, 잘못 짚었고.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뭐지 하나는? 깔치가 똘만이냐? 깔치 이 새끼 진짜 상도덕이 없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나와바리는 우리 불곰파 나와바리라고. 알겠어? 비켜 문어대가리. 문어대가리. 아, 이 새끼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나? 승리 손 쭉과 봐줘야 쓰건디요? 어? 저 사람 그 형사 맞죠? 뭐야? 형사야? 기억 안 나십니까? 주택교 삼겹살 집에서. 아, 맞네. 그 찌질이. 어? 아, 이놈이 그놈이구나. 야, 이놈 어디 아픈가 보다. 에헤이, 어디 가실라고. 우리 애를 이렇게 개작살로 만들어 놨으면 뭐 사과하시든가 변상을 하시든가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러게 돈은 왜 받아 헷갈리게. 꺼져. 아, 안 되겠다, 이 형사 양반, 어? 얘들아! 씨야! 씨!
그럼 여동생 여기 다닌단 말이지. 237만원입니다. 왜? 모자라? 멀쩡하게 생긴 새끼가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변태 짓이나 하고. 변태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야! 닫어. 닫으라고! 닫긴 뭘 닫아? 내가 문이야? 아, 이 새끼 완전 쌍또라이네. 아유, 이씨, 욕다 아까운 새끼, 진짜. 이름! 한 뭐였더라? 아, 한 형사. 한 형사? 이름이 형사야? 아유, 이름이 아깝다, 씨. 주민번호. 주민번호. 아, 그게, 내가 주민이 아니어서. 이 새끼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임마! 야, 어디 가! 야! 공원 뭐야? 저야. 뭐야, 이 새끼야! 응? 근데 이 자식이 정말, 씨. 이거 아는 놈이야, 얘가? 야! 아이고, 씨. 야! 한영사?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형사, 이게 저 전화 좀 받아봐. 저 미친 게. 아, 그 나 형사님이셔. 몰라 그런 인간. 네 파트너 나 형사님이라고 얼른 받아. 뭐? 너 까불어 들었잖아, 너. 돌려. 야, 뭐야! 뭐?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 얘기 쳐 돌아가. 야! 아, 너 이 새끼 너 당장 죽어. 아빠. 아, 이 새끼야, 니가 뭐가 갖고 너 이 새끼 당장 안 죽으면 내가 책임지고 형사님 못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러. 야, 누군데? 방망이지, 또라이 새끼. 어디다 대고 반말 짓거리에 죄가 치는 건데, 씨. 만도지를 해놨구만, 미친 사이코 새끼.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뇌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찔렀을까? 사이코패스가 뭐 사람을 보니 목격자는.
김미연 씨. 네. 그 치료실 환자가 원장 찌르고 도망치는 거 봤다면서요? 네. 원장님 회진 돌 시간이었는데 안 나오셔서 들어와 봤다가. 살인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그쪽은 그냥 놔두고 도망쳤다? 아이고 우리 분양소의 송영사. 자네 모르겠네. 강영사 수고들 했어. 이제 우리 여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들 가봐. 바쁠 텐데. 저기 서장님한테 내가 항상 존경한다고 좀 전해주고. 아 진짜 잘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봐 가봐. 반장님만 믿고서 맡긴다고 하셨어요. 나만 믿어. 가봐. 가봐. 어떻게 됐어? 묻지 말아냈어 미친 게? 아, 뭐 근처 파출소 인력까지 총 동원해서 수색 중이야. 뭐 워낙 외진 지역이라 이동이 쉽진 않을 테니까 금방 잡힐 거야. 오케이. 그 새끼 신원은? 강봉규가 본명도 아니고 서류는 다 가짜. 그럼 입원실 지문이랑 DNA 채취 작업도 진행 중이니까. 신원이야 뭐 금방 밝혀지겠지. 이번이 기회인 거 알지? 이번 거 잘 처리해가지고 명예회복 좀 하자. 예. 선배. 뭐야. 금방 화장실 변기에 끼어 있어서요. 이거 아무래도 부에 태워서 변기 문에 내리려고 못한 것 같은데. 얘 누구야? 그 새끼 범인 아들인가? 글쎄요. 소태, 또 들어가가지고 이 사진 여기 지문이나 DNA 있는지 알아보고 신원도 좀 파악해보고. 예예. 아씨 또 말했네. 저기 일단 오줌 좀 누고 갔다 올게. 야 이 새끼 아예 기적이 함대기 엄마. 저 형사라는 놈이 저기. 이 인간 한무가 형사생활 못하게 할 수도 있나? 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가냐? 너 나 선배 성격 몰라 물어? 어? 너 잘리다 못해 그 미친 개한테 물리면 넌 최소 사망이야 사망. 그래? 잘리면은 계획이 차질 생기는데 안 되지. 이 인간 지금 어디 있어? 이 북양주의 소망 정신병원. 소망. 에이씨 또 지렸네 씨. 야 네가 왜 또 거기서 와? 어? 인마 옷을 뭐 이래 이거. 새끼 빵아서도 안 입고 다니네 이 새끼. 완전 변태 새끼인데 이거 아니야. 야 이 천천히 먹네. 천천히. 거기한 다르게 조준이 쉽지 않고. 이봐. 알아. 침착해. 나 변태 아니야. 형사야. 한영사. 근데 바지는 왜? 이거는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미친 개라고. 지금 어디 있어? 미친? 아, 그 형사분이요. 저기 원장실에 다들 계시는데. 아, 저기요 형사님. 아까 정신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치료실 환자요. 얼굴에 갈고리 모양 흉터 자국 있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도 있고요. 미친 개! 우리 새끼가 오늘 아주 반을 떠나가지고. 응? 왜 이 새끼야? 네? 뭐?
뭐? 왜 오라 그랬냐고 당장 튀어버렸잖아. 아 근데 이 새끼가 하늘 같은 선배한테 반말을. 야 너 미쳤냐? 그거 확인하려고 오라 그런 거야? 야 한무가! 어쨌든 왔다 됐지. 그러니까 나 자르지 마. 뭐? 나 당분간 형사 생활해야 돼. 그때까지 자르지 말라고. 야 한무가 너 괜찮아? 너 이 시체 이거 큰 시체 보고 정말 속이 괜찮은 거야? 너 시체 봐봐. 아 그? 원한이 깊었군. 어리석은 인간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원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미친 사이코 새끼가 막 찌른 거야. 아니야 이 멍청한 인간아. 아니 새끼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막 찌른 게 아니라고. 작정하고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위만 골라서 찌르고 비틀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지켜본 거야. 우리 한 형사가 지금 많이 아픈가 봐. 가만히 있어. 여길 봐봐. 이 안에서도 칼을 쓰셔놓고 이렇게 기억자로 비틀었어. 몹시 고통스럽게 죽었겠군.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건 주로 조직원이나 청부살인업자던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환영사 말에도 이해가 있어.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건 나오겠지만은. 아, 그러셔? 어? 우리 한문광이가 이걸 다 어떻게 하셨을까? 응? 어떻게 하긴 첩보만 알지. 내가 이 생활이 얼만데. 전마 지금 머리에 총 맞더니 완전히 마탱이가 간 것 같은데요? 내가 죽는 거 뭐? 아니, 어떤 미친 새끼가 사건 현장에서 밥을 시켜! 여기. 그래 이거야. 이게 간이군. 아니 우리 뭐 먹자. 그래서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오질 않고. 야, 너 한무강 맞아? 내려. 야, 가만, 말투 봐. 나 지금 가야 돼. 한심사 내 총. 안 돼. 안 된다. 내 총 줘. 가만. 헤이. 나도 수원이도 못 알아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동료들 말로는 전에 안 하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장애일 수 있으니까 더 지켜보자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떡해! 무광씨 내가 미안해.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럼 무광씨가 나 떠날까. 그래 어쩌면 잘 됐는지도 몰라. 기억이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럼 무광씨랑 나 이전으로 돌아가.
갈 수 있어. 준이 오빠, 나 하람이, 나 무진 초등학교 왕따 꼬맹이, 꼬마무당 썬그림. 저지라고! 첫사랑 좋아하네. 다 필요 없어. 자, 오만수 대표 이사. 아유. 작년이랑 올해 그 1, 2분기 영업보고서, 경영실적표, 재무상황표, 그리고 보험지급 내역, 결제서 이런 거 싹 다 갖다 주세요. 예.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저 가방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예. 네, 아줌마. 보증금 통장에 입금했어. 확인해봐. 네? 아, 그게 뭔 소리래요? 아까 아가씨와 아버지 왔다 갔는데 급히 방 뺀다고. 네? 아, 저 아버지 없는데. 씨, 이 인간이 진짜 씨. 아씨. 아씨. 문 열어.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 내놔! 아씨, 내 보증금 내놓으라고! 내놔! 아빠 없는데. 뭐야 이거? 어? 그거 엄마 거야. 한 번씩 꺼내서 보는데 엄마 그거 보면서 맨날 울어. 울어? 시끄럽 볶은데. 군의 사망은 단순 실족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긴밀하게 만나봤으면 합니다. 아빠! 아빠! 그 그림자! 괜찮아. 하람아, 아빠 어떻게 죽는지 좀 봐줄래? 오빠, 아빠를 밀어. 손에 거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거미?
알았어. 아빠가 먼저 그 나쁜 놈 잡을 거니까 걱정 마. 아빠 금방 나갔다 올게. 안 돼! 아빠 가지 마! 괜찮아. 아빠 안 죽어. 아빠 금방 나쁜 놈 잡고 올게. 안 돼! 아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네, 고객님. 천수생명이요. 천수생명으로 나와 있는 번호는 없습니다. 뭐야, 없어졌어? 야! 그 여자 어딨어? 엄마한테 그 여자가 뭐야, 버릇없이. 그 여자 어딨다고! 병원에 일하러 갔죠. 아빠! 우리 아빠 죽인 사람 저기 있어요. 누구? 거기 어디 갔지?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시끄럽게 놀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나와.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사고 아니래지. 누가 죽였대지. 범인 누구래? 누군지 안 돼? 아, 그때 바로 신고 안 했어. 안 만났어, 그 사람. 뭐? 뭐라고? 내 기가 막혔냐? 연락 안 했다고. 아니, 이걸 보고도 연락을 안 해? 왜? 왜 연락을 안 했어? 아, 왜 안 만났냐고! 아, 네 아버지 사고로 죽었어. 그 짜짜 헛소리를 그 내가 왜 들어야 돼? 뭐, 들으면 뭐가 달라진대? 그러면 뭐, 지금 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더냐? 아니, 이걸 보고도? 어? 아니 어떻게 그래? 최소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는 봤어야지.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어?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냐고! 내가 봤다고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봤다고. 내 눈으로 우리 아빠 밀어서 죽인 거 내가 봤다고. 내가 봤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 건데? 대체 왜 아무도 안 믿는 건데? 민현아, 너 그 주둥이 공구리 치고 살렸지? 그놈의 꼰대 치라고 살렸지 않아? 당신이 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은 아빠랑 나 버리고 떠난 걸로도 못 알았어. 아빠 얼굴은 지금까지도 모른 척했어. 당신이 그때 이 사람만 만났으면 이 사람 말 듣고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우리 아빠 죽인 그놈 그때 잡을 수 있었어. 당신이 우리 아빠 죽인 살인마는 게 많은 게 뭐야 당신이! 그때 나는 네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서 죽었든 남의 손에 살해당했든 할 바 없었어.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다시 남편이었어. 대체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체 우리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잘못. 처음부터 다 잘못이었어. 다 잘못된 거였어. 그날 거기서 강수혁은 죽었어야 했어. 그려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모든 게 다 그 사람 사랑한 것도 너 낳은 것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아니, 저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다 되잖아요. 주소만 알아봐 달랐는데. 아니, 글쎄, 여기가 아무나 막 찾아달란다고 해서 찾아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가세요, 얼른. 아, 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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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진짜. 맞다. 준이 오빠가 형사잖아. 퇴원했어요? 벌써요? 네. 아니. 저기요, 저 한무관 형사님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예. 아씨, 그럼 어떡하지? 맞다. 아직도 그 집에 살려나? 어디였지? 편지. 제 편지. 편지. 저기, 유강아. 오늘은 엄마 집으로 가자니까. 엄마가 며칠 동안. 아, 진짜. 알았어. 잠깐만. 이거 현관 비밀번호야. 너무 걱정 마세요. 일시적일 거라고 황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러겠지. 취향하고는 맞아, 면이동. 아직도 거기 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뭐야, 당신? 여기 숨겨놨구만. 참 찾았네. 안 돼, 내놔. 좀 빌리자는 거 아니냐. 아, 내놓으라고, 내놔. 내가 12부 이자 쳐서 줄게. 아,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내 보증금도 내놔요. 나 그 돈 없으면 이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보증금?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든 거 누가 모를까 봐. 아, 그거? 그건 사채업자 통장으로 바로 자동이체 됐지. 그거 내 전재산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걱정 마. 내가 이걸로 한탕 쫙 땡겨가지고 바로 이자 붙여서 갚아줄 테니까. 그나저나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 꽁꽁 숨어 사는 년이 언제 이런 돈을 모았대?
너 점쟁이 짓 하고 다니면서 돈 버냐? 그래. 점쟁이 짓해서 번 돈이다. 나 완전 용한 거 알지? 안다, 이년아. 죄도 없는 년. 지 애비 잡아 처먹은 년임. 그래! 나 애비 잡아먹은 년이다. 당신도 한번 잡혀 먹어볼래?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귓구멍이 똥구멍이셔? 선글라스 벗겨진 김에 당신 점도 한번 봐준다고. 아이고, 못 배워 처먹은 년. 내가 지를 키워준 게 몇 년인데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양부한테 말하는 본세하고는. 에이. 당신! 지금 그 돈 갖고 나가면 열 발도 못 가서 뒤져. 뒤져도 그냥 뒤지는 줄 알아? 어? 저 미친년 저거. 이런 미친년. 쇼하지 마, 이년아! 어떻게 죽어, 저렇게 죽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네? 어차피, 나 이 돈 없으면 그 새끼들한테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놔, 이년아! 여기서 잠들면 안 돼. 그러다 감기 들어 빨리 일어나. 오빠, 순이 오빠. 답장 안 했어. 나도 맨날 오빠 답장만 기다렸는데. 오빠. 왜 나 모른 척했어? 왜?
누구야 너? 아니 뭐 하늘에 못 놓으면 빵꾸라도 난다. 응, 비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 아직 못 찾았어? 아무래도 그쪽 동네는 벌써 빠져나간 것 같아. 아이씨. 신원 파악은 됐고? 아니 그게. 저 그 정신병원 살인 용의자 있잖아요. 그 기록이 전부 삭제됐대요. 뭐? 기록이 전부. 아이씨. 그 저 소망 정신병원 살인 용의자. 그 지문이랑 DNA 나왔어? 알았어. 없대. 에이씨. 아니 없다니요.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엄마가 먹고 자던 방인데. 그놈이 병원 기록이면 뭐 자기 기록, 어? DNA 싹 다 지우고 튄 거지. 에? 아, 그 새땡 단순한 정신병자가 아니야. 이건 치밀한 계획살인이라고. 원장 죽이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어. 뭐야. 그럼 한강만이 맞는 거잖아요. 막지른 게 아니라고. 작정하고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위만 골라서 찌르고 비틀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지켜본 거야. 아씨, 뭐지 한강? 완전히 딴 사람 같잖아. 너 누구냐고? 새끼 명줄도 길어. 그때 저놈 눈가를 뽑았어야 했는데. 이 새끼 진짜 죽어! 이 새끼 진짜 죽는다고! 이거 진짜, 진짜 저기야, 이거! 쏴. 사사사님이 개가 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제습도, 넌 반드시 내 손으로 잡는다. 넌 기억을 못하겠지만. 넌 그때 죽었어, 한우가. 어? 너 누구야? 나?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려니 하자고. 오케이? 오빠 안 돼! 내가 아직 네 영혼을 저승에 데려갈 상황이 아니야. 좀만 기다려라. 말했으면 그놈이 날 찾아왔을 거야. 그때 빤스 씨가 죽는다고 했던 그 여자요. 살해당했대. 혹시 저기 전화 얼마 전에 죽다 살았나? 그림자가 몸 안에 있어. 도망가면 못 찾을 줄 알았나?